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 하와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꼽는 장소답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절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히 신들의 땅이라 불릴만 한데요. 어느 것 하나 쉽게 허락하지 않는 불모지였지만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기 마련. 하와이에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신의 선물이 있습니다. 137개 섬으로 구성된 하와이 제도의 섬들 중 가장 규모가 큰 빅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발 닿는 곳마다 태초의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화산, 킬라우에야 화산이 있는 곳.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14년 10월엔 용암이 분출, 마을 인근까지 흘러내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며 주민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화산의 모습에 늘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볼거리는 없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화산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This is my third time coming to the Volcano National Park. I love bringing people here. It's so awesome to think that all this lava is coming up from the middle of the earth. So yeah, I keep coming back. And hopefully tonight is a good glow. 하지만 화산을 구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1년 365일 중 290일 정도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멀리서 온 여행객들의 수고를 알아주듯 잠시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절경을 놓칠세라 서둘러 카메라에 담습니다. It's wonderful to be here. It's good to see this and to be here with my family. 이 지역은 여전히 하와이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공간인데요. 예부터 불의 여신 펠레가 머무는 곳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화산으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하와이의 상징인 훌라도 탄생했죠. 화산은 하와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와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이 발달한 것도 화산 덕분. 화산재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는데요. 무엇보다 열대 작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당도 또한 남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하와이 특산품인 아보카도의 품질은 최상급. Avocado grows real well here in Hawaii. Avocado goes crazy here in Hawaii. It's real easy to grow and fruits two or three times a year mostly. 파인애플도 빼놓을 수 없겠죠? It's pretty unique to Hawaii. Planted on the Big Island. Pretty much it's all the gold pineapple on Oahu. So you know, white pineapple never became a real commercial variety because it doesn't store or ship very well. Oh, really? Yeah. So it's good to eat all the way through. You don't have to cut the core out. 짧은 보관 기간 탓에 상용화되진 못했지만 빅 아일랜드만의 특산품으로 인기몰이를 톡톡히 하는데요. 겉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하와이 열대 과일. KBS.